자, 오늘은 저기 어깨. 예. 어깨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 분리하기가 어려운 부위가 한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후면 삼각근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면, 측면, 이 부위는 이제 거울상에 보이는데, 후면이라고 하는 부위는 등, 위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네, 어렵죠. 사실 이게 보이지도 않고, 사실 느낌 느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위라서, 우리가 이제 이 후면 부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분리 운동법,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벤트 오버 레터럴. 이게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몸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을 조금 다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동작이 사실 이제 덤벨을 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건 옛날 방식이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립근에 너무 긴장이 많이 유지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 머신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받침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치게 허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거의 허벅지에다 이렇게 밀착시켜 놓고 거의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의자의 요 끝에 엉덩이를 좀 걸쳐서 앉고, 그 다음에 다리로 지면과 자기 상지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위치를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 양손잡이를 잡고 상체를 너무 구부리지 말고 약간 이렇게 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깨를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면 삼두가 더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깨가 이제 옆구리 방향으로 가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이렇게 수직저항이 올 수 있게. 그래서 그 후면 삼각근으로 자신의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느낌이 가장 좋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걸 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항상 그 근육에 이제 자극을 줄 때는 저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축 상태에서 수축을 주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항을 줘야 근육이 그 무게에 대해서 자극을 느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게 저번에 보니까 항상 스트랩 끼고 하시는데, 스트랩을 끼면 좀 더 도움이 많아요. 좀 더 이제 그 뭐 이게 고중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스트랩을 끼는 이유는 이제 그 손에 이제 좀 그립을 잡을 때 조금 더 이제 밀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꼭 뭐 스트랩을 추천하진 않아요. 이제 제가 등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어깨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뭐 스트랩 빼기 귀찮아지고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스트랩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몸을 구부린 거를 너무 지나치게 구부려가지고 그 좀 더 이렇게 허리에 긴장감이 오지 않게, 아무리 앉았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허리 긴장감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제가 이 운동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복수가 진행될 때 힘이 들 때 자꾸 구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상체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밀고 내려주고 밀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호흡을 좀 가다듬고 다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명 있게 그게 rest and pause, 그러니까 휴식 정지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5개 반복을 하는데 처음부터 15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하시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곤 했어요. 그런 방법보다는 자기가 10개 정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호흡을 가다듬고 나머지 5개를 해도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15개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휴식 정지를 이용하면 한두 개 더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이제 그 어깨 후면이라고 하는 근육은 전체 어깨로 보게 되면 큰 근육일 수 있지만, 어깨 후면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만을 띄워놓고 보면 사실 소근육이잖아요. 이런 소근육에 자극을 줄 때는 너무 무리한 반복보다는 적정 분량을 선택하시고 반복수는 한 12개에서 한 15개 정도.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한 번 맨손으로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다 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이
이 기계가 만약에 없으면 의자 끝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네. 덤벨 같은 걸 이렇게 잡고요. 네, 덤벨 잡. 자신의 여기 그 종아리 부분이죠. 네. 종아리 뒷면에다가 이렇게 덤벨을 갖다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어깨를 약간 이렇게 앞으로 해서 자기 허벅지를 네. 마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을 껴안는 자세였죠. 어깨가 그러면 약간 앞으로 뽑히. 근데 너무 이렇게 뽑으면 안 돼. 약간. 그러니까 선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껴안는 자세였죠. 이 정도. 네, 껴안는 자세. 이렇게 사람을 껴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덤벨을 쥐고 네. 그대로 몸만 앞으로 숙이시면 돼. 그래서 이제 후면 여기 그렇죠. 후면만 딱 쓰면 되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게 부족 이게 팔이 굵거나 저같이 이제 근육이 크면 네. 사실 일로 뒤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자기 발목 쪽에다가 덤벨을 놓고 그대로 드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좀 그 초심자들은 이게 어려우니까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안아요. 네. 자기 허벅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네. 안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들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고 그 다음에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모양은 그렇죠. 여기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움직일 수밖에 없죠. 힘은 안 들어가는 거죠. 많이 집중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이제 후면 삼각근에 더 느낌인데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후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히 견갑대가 이렇게 네.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네. 안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막 후면도 되고 이것도 되고 1대1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멘토어버 레터럴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의 주된 타겟 후면 네. 그 타겟은 어깨. 후면 삼각근이니까 후면 삼각근이 주로 움직이고 네. 후면 삼각근에 자극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너무 이제 뒤에 앉지 말고 껴안는 듯이 좀 이렇게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껴안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껴안았다라는 이런 느낌 약간 어깨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앞으로 그대로 굴려서 손잡이 잡고 끝에 잡고 네 여기 어깨를 팔꿈치를 약간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 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 드세요 이 정도 팔꿈치가 구부러져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더 구부리면 여기 더 땡기죠. 아, 느낌 오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처음에 등 운동했을 때 같이 한번 올려서 가이드라인 잡고 느낌 오죠?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저한테 내려주고 다시 한번 그 위치까지 하나 멈추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허리 펴주고요. 됐습니다. 여기 느낌 오시죠?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네. 팔을 얼마나 펴야 될지 제가 좀 모르겠어요. 이게 다 펴야 되는지. 근데 이 팔을 펴면 사실 이 상하상부가 많이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상하상부의 작용을 좀 그 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네. 이걸 약간 구부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펴면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가 수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의 느낌이 더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후면 삼각근의 그 참여를 더 유도시키기 위해서 아까 약간 할 때 이렇게 네. 그게 팁이에요. 허리는 펴고 이제 허리는 펴주고 이 정도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오케이 그 정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올렸을 때 올려보세요. 올리고 요거 구부리고 그 다음에 살짝 이걸 더 당겨주면 이 가이드라인 잡히죠? 네. 저쪽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그다음에 그대로.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두 개가 많이 움직여요. 해보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 이 후면 삼각근을 자극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후면 삼각근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후면 삼각근의 근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후면 삼각근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무게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친 무게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다음 또 잘못된 동작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맨몸으로 허리 구부리고 하는 어떤 이런 동작에서는 오히려 이 동작 하다가 허리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신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 기구에 조금 더 변형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고 네. 여기서 자기가 조금 더 이제 능력치가 향상됐다 네.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진짜 아. 멘토 같이 아. 여기를 잡고 아 그렇네요. 그대로 멘토 그 원래 전형적인 네, 멘토의 어떤 이런 자세 그 다음에 뭐 손잡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들고 약간 여기서 요 새끼손가락 방향 쪽으로 좀 힘을 줘가지고 몸을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대로 지금 무게중심이 바로 앞꿈치에 있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앞꿈치로 가면 안 돼. 네. 무너지니까 약간 몸만 앞으로 가고 이 기구는 뒤로 당겨오면 중심이 잡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다이빙 동작 같은 걸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럴 때 손을 같이 하면은 확 넘어지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중심이 잡히는 거. 그러니까 왜 그 이렇게 네. 그럼 맨손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이 기구의 어떤 위치를 잡을 때 내가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 내 손의 위치는 같이 앞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고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도 되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팁이니까 네. 변형적인 방법이니까 손잡이를 여길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정상적인 패러럴 그립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때도 조금 더 앞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몇 번 고개는 안 드시네요. 네 고개는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이제 땅을 보고 네. 뭐 고개 든다고 그래갖고 뭐 그렇게 뭐 어떤 운동 동작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또 거울 보신다고 여기다 또 계속 대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옛날 방식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더 뭐 자기가 어떤 그 목표라고 하는 어떤 후면상각근의 자극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근데 보니까 앉아서 하시죠. 대부분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하나의 변형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 방금 하신 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해서 허리 펴고 여기 펴주고 가슴 가슴을 들고 그다음에 몸이 앞으로 가되 중 엉덩이 뒤로 중심을 잡고 네, 지금 좋아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뼈다고 팔꿈치 옆으로 돌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 잡고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빵 새끼손가락 그렇죠. 팔꿈치 약간 굴려주고 그렇죠. 지금 좋아요. 이 느낌 오시죠? 네. 이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잘하죠? 네. 이걸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 동작을 할 때 꼭 옳은 자세도 있어요. 근데 옳은 자세를 교과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구를 가지고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목표로 한 근육 부위에 정확한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을 느끼는 그 동작 자체가 결국은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형식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약간 변형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육만 써지면 그렇죠. 그 해당 근육 부위에 집중 느낌이 오는 네. 즉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아 이런 수축 물론 이완 수축 다 그렇죠. 그렇죠. 수축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을 느끼는 어떤 그런 동작을 본인이 구현을 하면 네. 그거는 자세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항상 좋은 느낌, 그 해당 근육 부위에 좋은 느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후면 삼각근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또 이건 분리 운동이기 때문에 커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삼각근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양증가 운동이 프레스예요. 항상 보면은 후면 하시고 프레스 하시고 이제 그건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세계의 그 삼각근 가운데 후면이 약점이니까 네. 그래서 약점 부위는 항상 그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증가 운동을 진행해서 그 부위를 좀 더 같이 발전시키려는 네. 어떤 그런 근육의 우선법 그 머슬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네. 방법이니까 이제 그런 세트법을 여기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 이런 분리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원조인트 멘토버 라테랄, 그 다음에 프레서와 같은 네.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을 같이 사용하는 네.
투조인 양증가 운동. 네. 이 두 개를 섞으면 복합적인 운동이 되죠. 네. 일명 컴파운드 세트가 되니까 네. 운동 효율도 높이고 해당 근육 부위의 분리와 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세트법을 활용하는 운동 방법은 가장 좋은 바디빌딩식 운동 방법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모든 과정은 바디빌딩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네.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네. 이것만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후면 삼각근에 자극을 주는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 네. 그러나 벤트 오버 러터럴과 프레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세트법들은 전문 바디빌더들이 사용하는 보디빌딩 운동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분리 운동과 양증가 운동을 서로 섞는 이러한 그 세트법을 활용하는 걸 가장 추천해요. 이거 벤트 오버 레터럴을 하고 후면을 먼저 이제 한 다음에 주고 숄더 프레스를 하게 되면 후면이 좀 더 잘 조금 더 이제 자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여튼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돼. 네. 근데 제가 벤트 오버 레터럴 그다음에 프레스 벤트 오버 레터럴 프레스 이런 식으로 그 프로 데뷔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과거에 아마추어 시절 때의 어떤 후면 삼각보다는 네. 좀 더 양도 얻었고 네. 또 근육의 크기도 좀 좋아졌어요. 네, 제 경험상. 네. 그래서 좀 추천하고 싶은 어떤 그런 방법이니까 네. 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네. 큰 그 뭐 손해는 없을 겁니다. 네. 숄더 프레스. 자, 프레스 한번 네.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하나, 셋. 对。